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냥코드 전쟁 들어왔습니다. 우주편 3장, 또 트레저 페스티벌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때 또 밀어야죠. 쪼메 바로톤성, 출격 가능은 최대 10개. 어디 봅시다. 그 전까지는 다 보물작 해놨고요. 뭐, 되게 무난한 덱이 짜져 있으니까 이걸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얘보다는 얘가 아래에 있는 게 왠지 손이 편할 것 같아. 자, 이렇게 갑시다. 간멸이 있으니까. 일단 3,600원만 벌수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시간을 보면 이거 뭐야? 개 많어. 개는 없군요. 아, 개한 마리 있네. 개 많진 않고 다람쥐 많고 뱀도 많고 그런데 출격 제한이 걸려 있고 나는 단발 공격밖에 없는데 원범 안 데려왔고요. 일단 막어. 아, 이게 에일리언판이 아닌데? 개판인데? 야야, 때려봐, 때려봐. 아, 이거 붉은 다리가 있어야 되나? 야,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반칙이지, 이러면. 아무나, 클리어 빠른 애들. 아, 나갈 수가 없어. 클리어 빠른 여기 강무 나가자. 클리어 겁나 빠름. 이럴 거라고 생각 못 했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일단 미성을 안 뽑으면은 다 텔레포트 돼서 뒤로 가시는 것 같으니까 아 대포 쏘면은 아이 대포가 이 대포가 아니지 네 아니었고요 빠빠빠빠빵 했으면 클리어가 좀 빨리 돼서 전진이 좀 됐을 텐데 그쵸? 어우 이거 거기 다 터졌고요 이거 못 깨겠는데? 출격 대안 때문에 이런 화동 없이는 아니 원범이라도 아이 그 다음에 너까지 나오냐? 심한데 강무가 나와 있긴 하니까 믿어볼까요? 강무 빼고 다 터졌죠? 강무도 터지겠네? 안 터지나? 재수 좋았나? 어 멈췄어. 삐까볼트 덕분에 쟤는 이건 전진이 되나? 그게 중요한 거지 전진이 되냐 안 되냐가 일단 계속 출격할 수 없는 상태고 누구 때문에 출격을 못 하는 거지? 불끈다리를 내가 너무 많이 뽑았나? 그런 거 같아요. 큰일입니다. 이 판을 이렇게 만들었지? 그래도 강물을 먼저 뽑은 게좀 도움이 많이 되네요. 아, 이거 완전 낚였네. 뭐 낚일 수 있죠. 낚인다는 건 항상 가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안 낚이려면은 뭐 나오는지 보고 하면 되잖아. 그거 말고 낚이는 재미를 느껴보자. 이러고 뽑은 거니까 징징거리지 말고. 아하, 이런 판이 있구나.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시다. 누구라 좀 죽어주면 안 될까? 아, 이게 붉은 다리 너무 많이 뽑았네. 단일 공격이라서 여기서 완전 무쓸몬데. 그래도 일단 밀고 들어가고 있고요. 누구라 좀 죽여가지고 멸이 살아있는 동안은 고기 뽑지 말고 좀 범위 공격이 되는 애들, 이런 애들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멸이 또 앞에다 막아놓고. 멸만큼 전진하는 거죠. 일단 강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 이거 피카볼트 오케이 피카볼트 열리라네. 아 강무가 둘이 모이는 기염을 토하는군요. 피카볼트 네 피카볼트 열리라고요. 좋네 아주 그냥 뭐 어쨌든 깨긴 깬것 같아요. 아 아무 생각 없이 붉은 다리 너무 뽑아가지고 좀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긴 한데 강무가 살아있으니까 성 금방 깨겠죠? 아, 살짝 마음에 안 들었지만, 뭐. 불행 중 다행이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강무 죽은 자리에 강무 다시 나가면 되고. 아, 요거, 얘를 붉은 다리가 아니라, 대광 불끈으로 내려왔으면은, 그냥 게임 클리어인데. 조잡한 변압기. 뭐 조잡한 거라도 나오는 게 어디야? 크림존성 출격 조건이 최대 10개. 요번에는 다른 판일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대광 불끈으로 바꿔줄게요. 그것만 아니면 거의 완벽한 덱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죠 원범이 없죠? 돼지 정도야 뭐.
3600원만 벌면 되니까 이 정도 거리면 3600원 벌을 거예요. 그 원펀만에 나오는 정자맨 아닌가? 그렇게 생겼죠. 자, 뭐 돼지야 뭐. 빨간 저우 에일리언 다 커버되고 파동도 막아주고. 와, 이 멸이 진짜 떡상이야. 우주편을 그냥 캐리해버립니다 혼자서. 열마리밖에 못 나가니까 신중하게 택해보도록 하죠. 매제가 좀 나가주고. 마지막 아프니까 그래도 별로 안 아플 것 같긴 한데. 얘는 텔레포트 방지용으로 하나 나가준 거고. 이런 분위기라고? 설마. 뭐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는 아니겠죠. 설마. 뭐가 더 있겠지. 얘네 나오고 끝이라고? 그럼 멸 하나만 나가도 이기잖아요. 강문은 좀 나중에 달려도 되니까. 앞에 있던 텔레포트 방지용 고기가 사라졌으니 한 마리 더 뽑아주고. 뭐 파동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멸 또 나오겠네. 좀 째놓고. 성을 두들기면 뭐가 나올까요? 일단 강무 대기 중. 강무 대기 저거 잡으면 돈 나오겠죠? 일단 뽑아 그럼. 자, 현조 대기 중 아니라 강무 대기 중이고. 피카볼트가 멈추고 앞에서 몸빵하고 있고. 이 정도? 둘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몸빵으로 그냥 고기 없이. 제가 배열이 엄청 먹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쵸? 히트백 됐죠? 아이고야, 강모가 맞아버렸지만 다시 멸이 메꿔줬으니까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배째도 되겠네. 뭐 여유 있고요. 이게 끝이었어? 멸 하나 나가면 그냥 끝나는 판? 진짜 이렇게 깜깜이 게임할 때 우주편에서 멸이 그냥 갓이네 갓. 채용률 100%. 물론 출격 금지된 판 말고. 평범 좋아. 평범 좋고요. N77 성원 출격 조건은 1페이지만. 그러면 고기를 단촐하게 꾸리고 멸이 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텔레포트 안 되는 매즈랑 강무? 그럼 사거리 메타에 매우 취약해지는데? 이럴 때 쓰라고. 뭔지 모를 때 만능인 애를 써야 되잖아요? 흑탄양 들어갑시다. 달탄양도 아니고 흑탄양.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없으신 분들은 불편할 수 있는데 제가 또 실력이 안... 배리어 브레이커 있죠. 깜짝이야. 배리어 브레이커 없는 줄 알고 살짝 당황했는데 있습니다. 이거 대포 찰 때까지 버틸 수 있겠죠? 아니면 3800원 벌 때까지 버틸 수 있겠죠? 못 버티나? 다람쥐 잡으면서 버텨보자 우리. 3200원 배브가 죽... 아, 이게 메탈인데 어떡... 크리티컬인데 어떡하지? 공격력 빠른 애 하나도 없고. 살짝 노담 느낌인데? 일단 베리어는 브레이크하지 않으면은 저 매매를 절대 못 깨니까 이렇게 해놓고. 아, 메탈 대왕 뭔가 하나만 있었어도. 황수를 데려왔어야 되는데. 크리 5%. 아, 메탈판이네. 대박 낚였네요. 베리어 브레이커 간단하게 하나랑 피카볼트는 괜찮은 것 같고요. 아직 또 멈춰주네. 메탈을 멈춰놓고 메탈을 받쳐놓고 때리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동전력 빼먹어야죠. 어쩔 수 없죠 이럴 때는. 역시 뭔가 제가 질질 끄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요. 죽일 수 있을 땐 죽이는 게 항상 정답입니다. 죽이는 게 답이다. 죽여줍시다. 자, 고기를 아까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쓸데없이 돈 낭비가 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먹긴 하나씩만 뽑으면 안 되죠. 두 개 다 뽑아야 됩니다. 자, 4,500원을 벌 수 있을 것인가? 벌겠지. 아까도 벌었는데. 약간 3,900원이었네. 벌겠지. 설마. 3,800원. 4,500원이랑 3,800원 느낌 살짝 다르긴 하네요. 좀 벌어봐라. 오케이, 벌었고 인사할 때까지 버텨주면 되죠. 매매는 안 터져도 상관없고. 그럼 돈이 생기잖아, 그쵸? 얼마나 좋아. 자, 너 베리어 좀 빨리 부셔줬으면 좋겠다. 라인 좀 밀게. 오케이, 밀었고. 이제 흑탄양의 판이 온거죠? 얘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기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사 좀 해봐라. 오케이, 봐봐. 이거지. 인사 한 번 더 해야 터지네. 레벨 40 찍어줄까? 하는 일도 많은데. 순전히 양콤보로 쓴다곤 하지만, 그래도 하는 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쏠쏠해요, 이게 프리티컬 파도. 아이고. 크리티컬 이상하게 터져서 죽여 쓰면 된 거죠. 누가 터트리든 상관없는 거고, 크리티컬은. 돈이 남네. 거장, 받쳐놓고 때리는데 성공. 뒤로 어프됐지만 다시 나오겠죠? 바로 인사해주면은 크리 터지겠지. 오케이, 그럼 싹 죽었고. 이제 거장을 죽여야 되는데 성이 또 까맞고 있나요 지금? 딜러를 얘를 말고 걔를 데려왔어야 되나보다. 디테를 데려왔어야 되나봐요. 이제 확실하겠죠, 이론적으로. 근데 머프 모여도 붙어있고 뭐 여러가지 왠지 끌려가지고 데려왔는데 뭐 이렇게 딱히 도움은 안되는 느낌. 느낌적 느낌. 성이 뚜까 맞기 전에 밀어내야 되는데 성이 거장한테 미친듯이 뚜까 맞고 있어요. 벽 두개로 버티기가 좀 힘드네요. 자, 그래도 어떻게 파동포랑 모랑 해서 거시기 무슨 캐릭터 무슨 캐릭터 해가지고 결국은 이겼습니다. 흑탄양이 맞고서 때려주니까. 이게 바로 딜탱 메타죠. 흑탄양은 딜탱 가능한다. 메가로 디테가 조금 더 어울리는 판이었는데 깼으면 됐죠. 근데 이번에도 위험했어. 뭔가 덱 짜는 능력이 완벽하지가 않다. 그래도 깼으면 됐다. 제가 캐릭터 고수지. 덱 짜는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캐릭발로 연명합니다. 또 레벨 고수는 아니야. 레벨은 제가 50레벨 찍고 이러는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일 많이 찍은 게 흑탐화 45렙이죠? 그거는 걔가 45레벨 못 찍으면은 호은양코탑 40층을 노템으로 못 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찍어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살짝 후회되네요. 그냥 40렙만 내비둘까. 뭔가 벨북 느낌이랄까? 어쨌든 아, 조잡이네. 좋은 거 좀 주지. 자, 안드로메다는 출격 조건이 1페이지만 똑같네요. 메탈이 나오거나 그러질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엔. 그쵸? 평범하게 가봅시다, 평범하게. 딜? 매즈? 딜? 매즈? 아, 이럴 때는 아, 딜 매즈가 문제가 아니라 아, 멸이 들어가야지.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쵸? 흑탄양? 흑탄양 한번 쇼케이스 했으면 됐지. 또 나가야 되나? 모든 곳에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또 나가보자 한번만. 이렇게 너무 요런 애들만 써주면은 블라이즈만 써주면은 보시는 분들의 보는 재미가 또 떨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쓴다든지 뭐 그러면 상관없는데 약간 거시기한 느낌이, 거시기한 그런 게 걸리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긴 해요. 웬만하면 안 쓰고 싶긴 한데 또 쓰고 싶을 때가 가끔 있으니까. 아, 이게 설모이가 세모스 3종으로 파티를 하네. 개판이네 아주 그냥. 천사판이군요. 전 밀고 들어온 놈이 천사기 때문에 일단 3속성이 나왔기 때문에 3속성은 무속성으로 해결한다. 무속성으로 패주시고 어차피 멸이 나온다고 몸빵을 엄청나게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해주긴 해주겠죠. 레벨 40이고 워낙 체력이 10만이 넘는 놈이니까. 죽여버렸네. 다 뭐지? 아무래도 페이지 제한이 된 판이라서 그런지 적이 그렇게 센 것 같진 않고요. 이 판에 어울리는 건 고기로 라면 하나 가져왔음. 아주 편안하게 깰 뻔했네요. 딜도 되고 탱도 되니까. 어쨌든 만능흑태양께서 3색 속성적을 무속성으로 패죽인다. 아, 당겨오겠지만 멸 당겨오면 끝장인데. 아, 멸을 안 당기네요. 뭐에 맞은 거지? 너 원범이 저기까지 갔다고? 벽이 딸려 들어가고 있고요. 다행히 멸이 버텨주고 있는데 조금만 더 밀리면 멸도 같이 딸려 들어가고 탄핵만 남겠죠? 멸 화났어요 지금. 근데 멸, 아, 멸 딸려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한번 밀어줬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딸려 들어가겠는데, 그쵸? 할 수 없죠. 거기서 개복치랑 놀아라. 여기서 고기랑 놀면 되지. 많이 딸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고기들이 안 빨려 들어가요. 개복천 아, 또 나왔네. 불칸 부어가 개복천한테 터진 게 아니라. 아, 이러면 살짝 노답인데. 이거 딜로 발라야 되나 보다. 이 고기 말고 피카볼트 있어야겠네. 고기 하나 빼고 피카볼트 넣어야 되는 각 아닙니까? 고기 하나 빼면 너무 부족한데. 그러면 이 불끈다리 빼고 피카볼트? 또 불안한데. 딜이 너무 없는데. 아니면 양돌이 같은 거 나오면 되겠네. 돈이 남아 도니까 파네. 딜도 되고 탱도 되고 혼자 다 하는 거지 뭐. 아, 지금 흑탄양 딜이 아쉬운 수준이 돼버렸군요. 이렇게 탱이 안 되니까. 자, 요번엔 좀 오래 봤으니까 심사숙고해서 한 번에 깰 수 있도록 덱을 짜보죠. 덱 짜는 능력이 아무리 쓰레기래지만 이 정도 봤으면 생각해 줘야지. 자, 일단 양산 딜러로 양산을 좀 해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즈가 꼭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제 밀고 들어오는 거 노답이거든. 표류기 넣고요. 그러면 초반은 표류기랑 어떻게 버티고. 그리고 흑탄양이 지금 딜탱 메타가 아니라 완전 탱 메타기 때문에 황수가 더 난데 황수 넣었다가는 돈이 남아 돌겠죠? 탱 메타기 때문에 그러면 양산 양돌이로, 양돌이가 아니라 요수로 이렇게 가면은, 아, 그래도 돈이 남아 돌 텐데. 돈이 되게 많이 남아 돌거든요 지금. 양돌이 갑시다. 이 하나로 가능? 가능. 아, 요러면 요수 가는 거보다 황수 가는 게 낫죠? 근데 멈춰놓고 그 뒤에서 황수로 빼주면 되죠. 요수로 패주나 황수로 패주나 비슷한가? 분산 투자? 황수가 앞으로 텔레포트 될 수가 있으니까 다시 요수.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 이렇게 갑시다. 일단 벨 한번 째고. 그래, 검정이 나오니까 양돌이가 돈 잘 벌어줄 거라고요? 그리고 열 다속성적이 나오니까 요수 하나 받쳐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뭐, 그럼 열 먼저 띄우고, 그리고 매진 하나 띄울까요 미리? 얘가 쿨이 좀 기니까. 네, 원고기, 딜도 하고 탱도 하고 천사, 검은 적. 아, 진짜 또 양돌이판이네 지금 봤더니.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양돌이를 뽑긴 했는데 그냥 대놓고 양돌이판이네. 너무하네. 대놓고 양돌이판이죠. 그래, 양돌아 가자. 네가 다 해먹어라. 지금 약간 내 딜탱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느낌이 딱 양돌이야. 그냥 모든 것은 양돌이를 지목하고 있어요. 범인은 양돌이. 멈춰놓고 요수랑 양돌이가 죽도록 해주고 있는데
연수가 좀 더 잘 패겠죠, 속성적이니까. 네, 바로 히트백 돼버리잖아. 이게 요수 파워죠. 뭐에 맞은 거지? 아, 개벅찬한테 빨려 들어갔군요. 그럴 수도 있지. 멈춰놓고 계속 패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하지? 양산 딜러가 많으니까 돈이 뭐 남아돌진 않는군요. 그래도 저 살몽이들 있어가지고 돈 잘 벌리네. 배째지 않고 이 돈은 아껴서 잘 쓸게요. 머신 멸이 둘이나 있기 때문에 아까 멸이 밀리면서 라인이 붕괴돼가지고 빨려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문제가 된거지 뭐 그전까진 별로 문제 없었으니까 좀 밀게요. 아이고 트롤 됐네. 요수는 딜탱이니까 안에 들어가서 잘해줄 수 있어요. 그래 이렇게 공격해주는거지. 요수 잘한다. 개복치한테 맞으면 한방에 안죽네. 이게 요수 클래스죠. 이제 슬슬 돈이 남아도나요? 아유 서퍼 잘 데려왔다. 효력이죠. 그리고 그냥 쏠쏠한 매즈, 쏠쏠한 게 아니라 거의 캐리하는 수준의 매즈를 보여주고 있어요. 불칸보 이거 어떡할 뻔했어. 쟤가 계속 때려댔으면은. 아이고 야 요수야 한 대는 때려줬어야지. 실망이야. 야 니들이 들어가면 어떡해. 아 매즈가 쓱 들어갔습니다. 콩으로 매즈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다행히 진짜 쑥 들어가가지고 개복치하고 분리가 됐네요. 그럼 저 앞에서 양돌이도 한 마리 있으니까 좀 광각으로 잡아야겠는데. 오케이 뒤에 잡고 앞에 잡고 그럼 되죠. 오케이 하나 가셨고 살아났는데 공격할 수 있나? 아 이거 선들도 짧아서 공격 한번 하고 가시네. 저런 게 뒤끝이죠. 자 다시 라인 합쳐졌으니까 앞부분만 보면 됩니다. 돈이 남아도는 이유는 살몽이가 많이 나온 타이밍에 돈이 남아도는 거였구나. 자 한 번은 살아나는 표류기에 갓 표류기 빨려 들어가도 꾸준히 매즈를 걸어주죠. 저 이제 다 터졌으니까 끝났지 뭐. 요수 좋네. 요수 여기서 아주 쓸만하네요. 이런 애매한 딜탱 메타 라인 붕괴 메타 이럴 때 엄청 강하다 이런 게 아니면 맷집이 좋다 이런 게 쓸만하잖아요. 맷집이 좋다 양산 딜러가 없으니까 있긴 있나? 냥꼬북 있나요? 냥꼬북? 하여튼 요수가 힘쓰는 거죠. 이럴 때 얼마나 좋아. 이 중에 제 1공을 뽑으라면은 서퍼인 듯. 그래도 아 왜 안 주니. 아무거나 좀 주지. 블랙홀 EX 울트라 슈퍼 레어 레어. 아 요게 제가 덱 바꾸기가 좀 귀찮으니까요 앞에 보물작좀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금작하는데 엄청나게 힘들군요. 이러다 가면 새겠어요. 자 블랙홀 출격 조건 EX 레어 울트라 슈퍼 레어의 최대 출격 가능 10개네요 그래서 덱을 대충 레어 고기 3종 세트 제일 훌륭한 놈들이죠. 엄전에서 뽑았고 얘는 뭐야. 너 슈퍼레어잖아. 여기 왜 들어가 있어? 네. 정신이 없어. 그러면 양산형 딜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양돌이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EX레어 울트라 슈퍼레어 맞죠? 고고! 뭐 좋다는 놈은 대충 다는 느낌이에요. 세이버도 오랜만에 들어왔고. 블랙홀의 에일리언 모양이죠. 또 워프를 시키면 안 되니까 위성 갓캐죠. 나가주고 또 몸으로 대충 막아주고. 뭐 양산 딜러는 별로 필요 없는 판인 것 같군요. 방해하면 죽겠지. 내가 워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안 죽네. 엄청 튼튼하네. 얘는 워프가 100%죠. 그러면 더 이상 막아줄 수가 없으니까 원범 누군가 누가 좋을까. 달탄양이 아무래도 초뎀이니까 속성 초뎀이니까 나가주죠.
세이버를 꺼낼까 해봤는데 지금 뭐 그럴만한 여유는 없는 것 같고요. 자꾸 원범 안으로 쑥쑥 들어와 버려가지고 아 10마리밖에 못 나가고 말이야. 자꾸 텔레포트는 되는데 어쨌든 어찌어찌 막았고요. 그야말로 어찌어찌 막았네요. 자 잡몹을 제거할 수 있는 세이버 오르타 나가도록 합시다. 영어로 알터인데 일본어 발음이라서 오르타가 된 것 같더라고요. 어, 일본어 표기니까 일본 만화니까 그리고 정식 번역이 오르타로 돼 있으니까 그냥 오르타라고 하죠 뭐. 자, 파동이 뒤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개판됐는데요. 파동도 같이 넘어갔고,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더 써주면 안 될까? 아, 더 이상 출격이 안 돼가지고 얘를 막을 수가 없네. 출격이 안 된다. 아, 이거 기다렸다가 강모 같은 거 하나 대기하고 있다가 딱 때렸어야 되네. 불편. 아니면 얘네 셋이 사이클론을 맞고 얘가 들어가서 딜을 할까? 어차피 워프 될 텐데 워프 안 되는 애 하나 맞고 있으면 이상해지잖아요. 뭐 어쨌든 어떻게든 해봅시다. 바로 워프 돼서 좋고요. 그리고 워프 되면 이상하니까 시시로 콩나물 시루를 전진으로 보내죠. 워프 되는 놈들이랑 안 되는 놈들 이렇게 이원화해가지고 운영을 하죠. 자 콩나물 출격. 자 벽으로 막아놓고 벽은 아니고 클리너로 막아놓고 콩나물 출격 되게 세네. 클리너가 한 방에 그냥 순식간에 터져버리네요. 그래도 뭐 콩나물 시루가 어떻게 해주겠지. 콩나물 시루가 초뎀이잖아요. 전문 딜러인데 어떻게 해주겠죠. 아, 배를 좀 왕창 째놓읍시다. 뭐 또 나오겠지 설마. 좀 뒤로 가라. 콩나물 좀 지키자. 더 이상 출격할 수 없습니다 판인데 내가 왜 고무고양이를 이렇게 많이 꺼내고 있을까요? 어이구야 먼저 뛰어들어가네. 좋구요. 1, 2, 1, 2. 오케이 파동 막았고 다 지나가셨구요. 키카볼트랑 마리린이랑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네. 어이구야 빵야. 멈췄고 멈췄지만 딜이 없다. 돈이 없어. 운영을 있다고 할래? 빵야. 멈췄지만 딜이 없다. 마리린이 다시 한번 멈춰 주셔야 되고 빵야. 멈추고 날리고. 오케이 둘이 지금 좀 겹쳐서 그렇긴 한데 오케이 하나 죽여주셨고 시시로 앞에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앞에는 저러고 있겠죠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앞부분은. 여기 피카볼트 날라갔네요. 클리너로 잠깐 막아놓고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깐 막았어요. 말 그대로 좀 뒤로 가세요. 돈이 조금만 있으면 오케이 딜러 하나 더 넣었고 매주 있고 막는 사이에 날려주시고 오케이 날아갔죠? 안 날아갔나? 살아있나? 빵야 그래 조금만 버티면 돼 조금만. 빵야 메랄한 살아있고 피카볼트 메랄한 둘 다 가져온 게 확실했군요. 얜 좀 잘못 가져온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짰대. 얘 졸려서 그래 지금. 지금 새벽 4시 40분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 양해 부탁드리고요. 평소에 짜도 이렇게 짰을 듯. 뭐 맨정신이나 뭐 약간 맛이 간 상태는 뭐 비슷비슷하니까 덱은 비슷하게 나왔을 것 같네.
하여튼 요 요 픽시즈 시리즈 한 둘 이상 있으면은 괜찮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보물 안 주네. 이거 보물 작도 해야 되는데. 다음이 빅뱅이죠. 요거 보물 없으면 못 깰 거예요 아마. 자 금작을 다 했는데 이제 깰려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마지막 판이잖아요. 마지막 판은 끝나서 마지막에 따로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금방 빅뱅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